99.999 프로가 다 병원에서 광고를 위해서 올린 것들이거든요. 후기들 전부 다요. 판결을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는 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. 강남역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이제 개원한 지 11년째가 됐고요.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. 내 얼굴에 칼을 대서 내가 송혜교가 되진 않는다라는 걸 잘 알아요. 그거를 중학생들도 알아요. 자기 엄마도 성형을 했고 자기 이모도 성형을 했고 자기 언니도 성형을 했고 그 케이스를 다 팩트를 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나이가 어리면 예를 들어 중3 뭐 이제 이러면은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돼요. 뭐 생각을 내가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다시 되돌릴래 했을 때 되돌릴 수가 있어야 돼요. 실리콘만 넣는 술은 이제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실리콘 빼면 돼요. 근데 대부분 그거에서 안 끝나거든요. 실리콘 집어넣으면서 매부리는 쪽은 어떻게 하고 코끝에는 뭐 좀 어떻게 하고 콧망울 뭐 잘라가지고 줄이고 뭐 코끝에는 뾰족하게 뭐 이렇게 만들게 해서 뭐 연골 떼어가지고 집어넣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가면은 그때는 되돌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. 뭐 무슨 밑트임이니 뭐 뒤트임이니 막 이런 거를 갖다가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칼로 째서 이제 뭐 어디를 이쪽으로 붙이고 여기 잘라내고 이런 거를 만약 하면은 이거는 비가역적인 것들이거든요.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. 근데 뭐 쌍꺼풀 매몰법 이런 거는 만약 마음에 안 들면 풀면 되거든요.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돼요.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. 어떤 신물질 또 신제품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. 그런 걸 우선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좀 심각한 사고들 좀 많이 나요. 뭐 피부가 괴사가 된다든가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긴 게 십몇 년 전인데 상담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. 말을 바꿔가지고 하면 상담이 성형 영업을 위한 영업행위인지 불명확해요. 이 사람들은 의료 사고가 뭔지도 모르고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수술을 하다가 꾸역꾸역 이렇게 사람을 이제 밀어넣고 이제 돈을 벌려고 하다가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축이어서 이제 더 많은 수술을 갖다 집어넣게끔 이게 과잉 진료가 되든 부정이 어떻게든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거 해결하는 팀 따로 만들고 영업을 하는 팀을 따로 만들고 그게 상담팀이에요 사실은. 그리고 그런 병원들이 대한민국 성형을 갖다가 주도했었고 그래서 전부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었던 거고 또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병원들이 환자 또 이제 바글바글하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더 몰리고 쌍꺼풀 수술 잘하는 병원 이렇게 이제 인터넷 쳤을 때 그 나오는 내용들 이거는 99.999%가 다 병원에서 광고를 위해서 올린 것들이거든요. 후기들 전부 다요. 뭐 여고생 뇌사 사건 난 병원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1년에 이제 광고비를 40억 쓴다고 이제 그랬었거든요. 굉장히 큰 부분이 뭐냐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후기 다는 거거든요. 그 병원에서 칼 대고 수술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건 수술을 해보지 않은 이상은 몰라요.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는 게 오랫동안 성형수술을 했었던 의사를 찾는 게 지금 칼을 들기 시작하는 의사를 찾는 것보다는 조금 안전할 거예요. 뭐 쌍꺼풀, 신의손, 뭐 금손, 뭐 마이다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병원들 이제 그런 데가 자 5년 전에는 어땠었느냐 5년 전에 후기를 찾아보는 거 그때 나오는 정보는 지금 돈 써서 광고하는 정보하고는 좀 달라요. 옥석을 좀 가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어느 정도는.